짤막하죠 이제. 아, 같이 여기 많다. 올 것이 왔다. 드디어. 자. 와, 뭔가 자. 야, 이 형태. 자. 저기. 야, 이 형태. 아, 잡고 있어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래요. 자, 자 전체 차렷. 자 세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불편하네 불편해. 아이고 불편하다. 불편하네. 아까부터 진짜 찐으로 불편해. 감독보다 빨리 태어났어. 안 일어나세요. 왜 이렇게 오래 해 얘네. 덕담 수비수들한테도 덕담 좀 부탁드립니다. 아, 수비수들 지난 한해 많이 고생했는데 올해도 든든하게 수비 라인을 우리 골문을 지켜주시고 골키퍼 세 명은 잘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엄청나 덕담. 왜냐하면 무섭다. 두 명만 필요하기 때문에 무섭다. 올해는 꼭 살아남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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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우리 저 동갑내기는 안 받을 거예요. 동갑내기에서 자존심이 상하니까 아마 쓱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형태기는 돈을 빼야지. 빼야지. 아, 사탕만 줄게요. 아, 그렇죠. 자, 니가 먼저 나가 이제. 자, 가나요? 아, 저도 저거 받기 싫어가지고 지금. 니가 나가면 돼. 요거는 빼. 형태기 돈을 빼고. 예, 예. 형태기. 오우, 예. 감사합니다. 어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저 동관대기 형태기.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이걸 뺏어가면 어떻게 해? 뺏었나 뺏는 거 처음 봤어요. 나 옷도 산 적. 아유, 와, 형태기 형 진짜 빨랐다. 와, 아저씨 못 갖고 왔어. 동인이 빨로 역시. 아니 근데 골키퍼는 수업이 없어서. 예? 골키퍼는 그냥 들어와서. 아, 와도 수업이 없어. 골키퍼가 두 명만 필요하기 때문에. 필드플레이밖에 없어. 아니, 어디 할지 몰라요. 내가 얘네들한테 얘네 아마 양도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아, 양도 목적으로. 나쁜 마음을 먹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당근이 올리면 안 돼. 당근 3만 원이 바로 당근 올리면 안 돼. 자. 아니, 나오기 전에. 나오면 너야. 감사합니다. 오, 이거 비싼 건데.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골문을 잘 지켜주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이거 이동국 코치님이 직접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재밌다. 하나 없어요. 누구 들어왔어요? 하나밖에 없어. 하나 모자라. 하나 모자라. 너 부산에서 올라오기 힘들잖아. 하나 모자라. 야, 근데 가장 큰 형인데. 부산에서 올라오기 힘들지 않아? 장이 딱 모자르네. 신세계야. 야, 우리가 한 장씩 꺼내서 주죠. 감사합니다. 한 장씩 꺼내서 주제. 아, 주잡하다 이 형태. 아니, 하나씩 안 왔어. 하나씩 주면 얘가 우리가 그럼 우리가 네 개고 여기 다섯 개잖아. 야, 막내인데 한 장 그래 막내지. 하지. 아이 못났다 형들이 못났어. 야, 세배해. 야, 이쪽으로 꼰대기 되고. 난리 법석이다. 아니야 쿠폰 받은 거야. 쿠폰 받은 거. 됐어. 야 절로. 아니 우리나라의 최고인 분들이 진짜. 야 나이스. 예. 자 자리하시고요. 자 이거는 원이 거. 감독님 저희 동국이 저희 하겠습니다. 감독님 세뱃돈 받으러 왔습니다. 해. 해. 감독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아유. 자, 세배 진행시켜. 나이스. 아, 좋다. 저기,
아니 제 제가 쿠폰 있습니다 쿠폰. 아니, 여기 있어. 축구 좀 배워야 되니까 언니가. 감사합니다. 자 언니야. 예. 쿠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도 축구 좀 배워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도 줘. 아이고. 너도 줘. 아이고. 감독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이고. 아이고. 야 얼마가 나가는 거야 오늘. 아 이거 뭐 바로 네. 아유, 바로 뭐 감사합니다. 감독님도 제가 쿠폰 하나 드릴게요. 그래 나도 축구 좀 배우자. 아, 축구 받아? 예 일로 오세요. 저 코치 진행시켜. 저 코치 누구 진행시켜? 저 코치. 감독님 하면 재밌겠다. 감독님 하면 재밌겠다. 드디어. 드디어. 자 그러면 저는 안정환 감독님 하겠습니다. 안간다. 안정환 감독님 하겠습니다. 안간다. 진행시켜. 와. 자 진행시켜. 괜찮겠어? 진행시켜. 괜찮겠어? 오케이. 야, 겁내지 마. 자 아, 올해는 겁내지 말라고. 진행시켜. 자자자 때려 때려. 씨. 제가 살면서 이런 기회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더 이상 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걷었어, 잘 걷었어. 아, 그만 걷어. 내가 다 알아서 걷게. 걷어줘, 빨리 걷어줘. 아, 자, 걷어줘. 자, 좋아요. 자, 좋아요. 자, 준비. 준비. 네. 자, 좋아요. 자, 준비. 준비. 네. 3, 2, 1. 자, 감독님 진행시키겠습니다. 작지만 순간 스피드는 있잖아. 하지만 원이 전화기 준비시켜. 전화기 준비시켜. 전화기 준비시켜. 자 감독님 진행시키겠습니다. 스트레스 다 풀어요. 아니에요. 한 명 더 있습니다. 한 명이 더 있어. 네. 쟤는 죽어. 자, 김요한. 자, 김요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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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골키퍼 두 명만 필요하다. 오. 자, 결정해 주세요. 아, 그래도 설날이니까 의미 있잖아. 의미 있게. 같은 표 때려도 돼요? 아, 나? 우와! 우와! 대박, 와! 자, 때려. 아, 그래. 저 다음 주도 그래.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의미 있게 가보자. 어, 자. 묶어, 씨. 묶어, 씨. 사랑한다, 언니. 아, 그래. 내가 열심히 할게. 자, 토끼 뛰니까 깡총 뛰게. 어, 그래. 토끼 뛰네, 토끼 뛰. 자, 흑토끼 가자, 흑토끼. 3, 2, 1.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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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야 아이스 갖고 와, 아이스. 아이스 들어야 돼, 엉덩이 아이스. 자, 잠깐만. 약간 똥 난 것 같아. 야, 아, 똥 난 것 같아. 야, 야. 아, 똥 난 것 같아. 야, 배구 다르네. 섭섭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해. 어우. 아니 오늘 아침에 멤버를 오후 경기인데 오늘 아침에 오자마자 멤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그래서 멤버 어떻게 되냐고 이제 우리가 같이. 아 좀 이따 얘기해. 아니 그럼 얘기할 때 동안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고. 멤버가 정해져야지 어떻게 활용할 때인지 우리도 생각을 하면서 뭔가 교체 타이밍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교체 타이밍이 아니라면 아 지금 좀 아닌 것 같다. 이게 코치의 역할인데. 갑자기 나 준비해. 얘하고 얘하고 바꿔.
아 진짜 이 정도로 코치들하고 상의 없이 다 그런 것 같으면 어 나는 이렇게 하겠어. 너 동참할까요? 아 저 따라가겠습니다. 상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상의를. 아니, 뭐, 아니 멤버를 짤 때 상의를 하고 짜야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떨려. 빨리들 와야지. 모닝. 지금 안녕하세요.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오는 거야? 좀. 어? 네? 시간이 몇 시인데 빨리 와갖고 준비도 해야지. 시간. 맞춰서 왔어요. 뭘 맞춰서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빨리 와야지. 빨리. 경기에 맞춰서 왔죠. 맞춰서면 안 되지. 미리 와서 중요한 날인데. 미리 와서 차에서 생각을 했죠. 어제 왔어야지. 어제 왔어. 너는 좀... 그제 왔어야 돼. 예. 기적해. 아니 그나저나 뭐 니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며. 응? 한번 들어볼게. 야 하고 싶은 얘기. 얘기해봐 얘기해봐. 오늘 중요한 날인데 좋다. 그러니까 중요한 중간에... 날이 코치들이 중요한 날이어서. 중요한 날 지금 코치들이 감독한테 하... 뭐? 그러니까 중요한 알았어, 중요한 그래. 날이어서 웬만하면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얘기해봐. 그러다가 그래도 우리가 같이 이제 코칭 스텝이잖아요. 그래서. 선수 선발이나 기용이나 뭐 이런 그거에 좀 약간 이 생각을 같이 공유를 하자는 거지. 야, 근데 나 얘기해도 돼? 아니, 좀 있어봐. 아, 있어, 있어. 있어. 그러니까 왜 그래? 왜 그래야 되냐면 저번 주에 경기할 때 딱 와서 아침에 딱 오자마자 내버렸어, 형. 오늘 멤버 어떻게 나가야 될지 좀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나 쳐다보지도 않았어. 나 그 눈빛을 기억을 해.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얘기해봐, 얘기해봐. 너가 뭔데 나한테 베스트 11을 뭐 미리 얘기하라 말아 뭐 이런 느낌이었다고. 그래서 나는 그 네가 우스갯소리를 싹 빼고 아니 이게 경기 나가야 되는데 이거 후보 명단이나 뭐 이렇게 했잖아요. 야 후보 명단 누가 있어? 안드레 아파서 못 뛰지. 그리고 골키퍼 네가 형태에 빼자서 뺀 거 다 들었잖아. 다 들었잖아. 맞잖아. 두고 빼는 거잖아. 맞잖아. 맞아 안 맞아? 아니 네가 형태에 빼자 그랬잖아. 뭐야? 선수들 알아. 안드레는 어차피 안 되잖아. 안드레 안 되고 또 한 명 빼야 되네. 골키퍼 한 명 빼겠지. 야 동국이가 형태기를 빼버렸네. 아니 어쩔 수 없잖아요. 했어 안 했어? 아니 맞아 안 맞아? 아니 너는. 항상 아니, 이게 코치한테 책임 전가를 하는 감독이 누가 있어? 야 이게 형태기 너 뺐지? 너가 뺐다. 너가 뺐. 내가 뺀 게 아니야? 너가 뺐다. 이런 감독이 어딨냐고. 야, 네가 빼재매. 그 봐, 이거 봐. 포지션을 내보내고 싶은 게 내가 결정해서 내보냈잖아. 졌어, 이겼어. 이겼지. 자, 봐봐. 야, 이런 식으로 다가간다고? 그러면 이기면 전부 다 형 책임이고. 아니지. 이기면 선수가 잘해서 이기는 거지. 지면 다 내 책임이야. 니네는 아무것도 지금 말이 왜 달라? 이게 이게 봐봐. 제일 중요한 게 카메라가 돌 때는 너도 그만해 인마. 이게 아주 둘이 물들어가지고 둘이 뭘 했는지. 그래서 용식이가 전국 도장 깨기 때도 그렇고 중요한 시합 때는 결정을 해준 적이 없어요. 차라리 경험이 좀 더 많고 그래도 개인적으로 능력이 좀 뛰어난 파트너들끼리 만들어줘서 어차피 여기는 누가 들어가도 해결이 못해. 네 명이 있어서 좌우로는 정신없이 만들어주고. 그래서 은규 놓고 대훈이를 여기 밑으로 내려도 돼. 전반전에 민호랑 대훈이랑 놓고 민호 대훈이 요거만 결정해봐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얼마나 아름다워 이렇게 뭐 경기에 대해서 지금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아 이렇게 뭐 토론하고 이 생각도 알고 야, 굳이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온 느낌이야 지금. 딱 이렇게 되면 난 와, 이렇게 나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 왜냐면 85번이 못하게 앞에서 플래싱 가져야 되니까. 불만 없지? 무슨 불만이에요?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이 했는데. 어느 아니 뭐 무슨 뭐 어느 쪽 보냐고. 우리가 뭐 화난 거예요. 뭐 그냥 얘기를 하자는 거지 뭐. 우리 생각이 또 이따 바뀔 수도 있어. 일단 구단주한테 전화해야지. 니들 의견을 이렇게 나한테 얘기했다고. 다 되는 게 있어. 니들은 모르는. 아, 근데 우리 선수들이 혹시 월드컵 직관해 본 사람 있나? 있어. 안드레 있어? 월드컵? 2010년 월드컵 그 여행 겸으로 아버지랑 가족 여행 겸으로 여섯 경기 우리나라 경기도 봤어요? 나이지리아전 2대2로 비긴 거 그때 남해에서
스페셜 코치 이정수 코치님이 헛다리 하면서 골 넣었잖아요. 그 유명한 해발슛. 헤딩하는 해발슛. 제가 그걸 직접 제 눈으로 HD로 4K로 제가 직접 봤습니다. 4K로 봤어요. 4K로 봤어요. 2002년 월드컵 우리나라에서 열렸을 때는 본 사람 없어요? 아, 그때도 안 들여봤어요? 아, 한국 그때는 표가 없어서 한국 경기는 직접 못 봤지만 네 경기를 갔습니다, 그때. 와, 안드레가 브라질 많이 봤다. 제주도. 어, 넌 축구를 좋아했구나, 진짜. 네, 저는 축구를 사랑해서 자랐어. 예. 네, 많이 갔어요. 저도 옛날에 그 스페인전 할 때 광주 가가지고 예. 우리가 4강 올라가는 홍명보 그 경기를. 아, 그 경기. 어, 그리고 예. 그 다음에 독일 월드컵도 저는 가서 봤거든요. 어. 어. 야, 그때 안 감독이 토고전 때. 어? 어? 그때 있었어요? 있었어, 나. 너도 그, 갔어? 그 경기를 직관에 갔었어요. 너도 갔구나. 아. 아. 그때 정한이가 골 넣었을 거야, 아마. 어, 어. 골 넣었지. 내가 찔려서 골 넣는 것보다 더 기분이 좋더라고, 막. 어. 전율이 흐르면서. 박수 쳤네? 아, 이거 박수는 뭐예요? 사실 근데 박수는 제가 제일 많이 쳤어요. 저 벤치 앉아 있었거든요. 어. 아, 너, 네. 너 벤치에 왜 있었어? 저부터 같이 있었잖아요. 아, 아, 저들한테 거쳐 같이 갔었잖아요. 너 근데 그 세 경기 중에 뛰긴 뛰었나? 한 경기도 못했어요. 아드보카트 감독님이 아 이게 좀 한번 써줄만 한데. 말씀드린 제 포지션이 오른쪽에 이제 송용 선배님 부상으로 빠이셔가지고 어. 누가 봐도 제가 뛸 것 같았는데 어. 저는 그대로 벤치에 앉아있고 세 경기를 마무리했었죠. 아. 함께했다고? 함께했습니다. 많이 섭섭하게 하네. 에이, 농담한 거죠. 아, 그러니까 성주는 중계석에 있었고. 아, 그렇죠, 그때. 운동장에 있었고 우리 다 관중석에. 오, 그러네. 아, 지금 뭐 한 20년 가까이 돼가지고 지금 같이 버스 타고 카타르 가는 거예요. 아, 그 사람들이. 대박이다, 대박이야. 만날 운명이었네, 만날 운명이었어. 잘한 팀인가 보다. 야, 위에 좀 입고 와라. 아, 부담스러워 죽겠네. 야, 단추 이거 저 단추 두 개는 빼. 단추 두 개는 빼라. 어? 너 이거 버튼이냐? 너 그거 뛰어버릴 수가 있어. 두 개다. 자, 그 좋은 패스인데 저는 아웃사이드 패스를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회전이 먹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좀 어려워요. 좀 많이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면 이렇게 패스라든지 아니면 잡아서 타이밍 맞춰주면 돼. 내가 그 타이밍 맞추기 때문에 나는 선수였으니까 아웃사이드 쓰는 거지. 아니, 우리끼리 얘기하고 있어요. 다 들렸어. 아니, 아웃사이드 제일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누구보다 제일 많이 했어, 누구보다. 아니, 걔라. 누구보다. 그거는, 아니, 아니 우리는 프로 선수였고 지금은 이제 확률적으로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인사이드 패스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좀 타이밍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에요. 좀 더 올라갈 필요가 있죠. 자, 안드레. 어, 안드레. 아, 진짜 좋았네 이거. 아까. 자, 잘 올렸죠. 안드레. 어디로 해야 되는 거 어디? 옆통수로. 옆통수. 꼭 그 공을 끝까지 봐야 되는데 왜냐면 여기 보고 이렇게. 설명 좀 해봐. 아, 내가 정확히. 공이 이렇게 오잖아. 이렇게 오지. 회전이 이렇게 그러면 오잖아요. 여기로 내가 헤딩을 해야 된다고 하면 여기서 있다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두둥이. 이런 식으로 해야지, 두둥이. 오면 이런. 이게 뒤집어 뭐야, 이게. 이거 적투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이 이게 이렇게 회전이 이렇게 오잖아요. 아니, 저 공 저기 있잖아요, 공으로. 자, 헤딩은 조언이야. 왼발을 차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회전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돼야 돼. 여기서 벌써 돼야 되는데. 여기서 벌써 돼야 되는데. 얘가 아, 좋다. 얘가 회전하는 건 생각 못 하고 고개 돌리는 게 늦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뭔지 알지? 아, 늦으니까. 아, 늦어서 이해가 확 됐다. 와, 계산을 해야지. 와. 계산은. 근데 헤더가 약한 걸 떠나서 소문이 났어요. 우리 중에는 이렇게 삼각머리로 소문난 친구 있잖아요. 예. 예. 오면 바로 앞으로 다시 돌려주는 헤더. 예, 예. 태범이 왔니? 태범이 어디니? 예, 뒤에 숨어 있어요. 죽었어? 예, 예. 우리 저 삼각머리 모태범. 네. 예. 연습을 많이 했어요. 아, 하긴 했어요. 지금 이제 저 삼각머리였잖아요. 예.
제가 하도 이제 집에서 벽을 막 치고 있어요, 진짜로. 그 정도로 해서 동그래졌어요. 야, 딱딱구리요? 정말로. 예, 한 번만 제발 믿어주세요, 진짜. 예. 예. 아, 눈을 안 감아요, 저는 이제. 아, 동그랗게. 자세히 보면 여기가 정말로. 좀 들어갔어요. 예. 예. 진짜로. 예. 헤드 연습한다. 네. 이거죠. 네. 우리 뭐 특별히 우리 감코진들은 헤딩 골로 또 한 획을 그으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조원희 코치도 헤딩으로 넣습니다. 그 그렇죠. 명장면을. 그렇죠. 그렇죠. 아, 기대의 명장면. 자책 골도 아주 그렇죠. 뭐 들어갈 수 없는 각도로. 예. 아, 멋진 장면들이 각각 그렇죠. 있는 분들이에요. 나머지 우리 조원희 존이 있습니다. 아, 조원희 존이 있어요. 조원희 존이 있어요. 전설의 야. 전설의 그 각이 없는 곳에서 자책 골. 자책 골. 아, 자책 자살골 넣었어? 그때 자살... 여기서 크로스 올라오는 거 그거... 딱 걸었는데 맞고 나가더라고. 그게 3-2로 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원하고 네. 강원하고 있을 때 그렇죠. 마지막 그 긴급한 상황에서 교체해서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팀이 연패를 계속 겪고 있다가 아, 그런 거였어요? 이제 연패를 끊는 그 순간 지키기만 하면 돼. 몇 분 안 남았어. 지키기만 하면 돼. 3-2에서 논이야 너만 믿겠다. 그렇지. 이대로만 마무리해다오. 그렇죠. 들어가서 멋지게 지금 딱 코치님 딱 저 표정했어. 딱 저 표정했어. 자석골 들어갔을 때. 아, 이게 아마 해외 토픽이 났을 거예요. 토픽이 났어요. 예. 그거를 만약에 공격수가 재현하라 그래도 못 하는 골이에요. 조원이. 제가 할까요? 조원이죠. 조원이죠. 아, 사실 난 이거 하면 안 돼. 저쪽이 조원입니다. 야. 이거 가능해 이거? 아, 다시 이거 조원이죠. 조기입니다. 다시 이거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예, 이거 뭐 이건 자책골 상황이에요. 아. 자책골 상황입니다. 야, 원이야 이 정도 됐어? 아니에요. 이쪽이에요. 그냥 아예 파란 라인. 파란 라인. 걷어내야 돼. 걷어내야 돼. 걷어낸다는 생각으로 해야 돼. 자, 이 위치 잘 보시고. 조원이야! 수비수 머리에 맞았어요. 수비수 머리에 맞았어요. 진짜 저거는 알아도 못 막는 코스로 들어갔어. 참고로 제가 딱 이 자책골 넣고 예. 자책골 넣고 저희 전광판을 봤어요. 예. 그때 3-2에서 4-2로 바뀐 거예요. 왜? 상대방 골인 줄 알고. 제가 골인 줄 알고. 골인 줄 알고. 지금이야 하는 얘기지만 아주 환상적인 골이니까. 자 이제 이런 건 아쉽다.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다. 특히 우리 코칭 스텝 중에서 이 조원희 코치는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코칭 스텝 좋다고 하셨는데. 원희 왜 잘하는데? 수비 코치예요. 굳이 그냥 계속 해설을 하고 있었어도 될 것 같은데. 네. 굳이 왜 여기 내려와서 코치를 하고 있는지. 아니 정말 이 형님이 진짜 이게 뭉찬 애청자라고 제가 확신하는 게. 네. 매회 끝나자마자 저한테 연락이 와요. 도대체 너는 하는 게 뭐냐. 그리고 뭐 걱정스러웠나 보다. 그리고 이제 진짜. 제가 또 강철 FC 감독으로 갔을 때와 또 피지컬 FC 감독으로 갔을 때 끝나자마자 매번 문자. 넌 감독하지 마라. 매번. 넌 감독상이 선수 아니야. 선수 변화를 이거. 그 타이밍에 하는 게 아닌데 넌 진짜 안 되겠다. 맨날 그러셔서 그냥 중계만 해라. 맨날 그 얘기만 하세요, 진짜. 야, 그래도 저 후배 좀 관리해 주시네. 아니, 전화했습니까, 진짜? 네, 전화했어요. 왜 그렇게 한 겁니까? 그대로 놔두면 여기서 잘릴 것 같더라고. 이용만 당하다가. 그러니까 선배 입장에서 형님, 보니까. 제가 보이진 않지만 제가 좀 하는 게 좀 있어요. 예. 네. 아, 우리 선수들 관리 다 해요, 그래도. 피지컬 관리, 특히. 안정환 감독이 박지성 메뉴 입단 이후부터 굉장히 눈치를 보고 공손해졌다. 심지어 룸메이트로 방을 같이 쓸 때 안정환 감독이 박지성을 위해 손수 간식을 갖다 준 적도 있다. 오, 진짜로? 예. 감독님이? 예, 요게 또 우리 저 자, 그런데 그 내용 한번 보시죠. 지성이가 맨유를 간 거예요. 그리고 저하고 이제 방을 쓰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이제 제가 못 시키죠. 간식을 내가 이제 살며시 갖고 와서 지성아 간식 먹어야지. 사온 게 아니라 치료실에 있는 거 갖다 준 거야. 이거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데 지성이가 여기 나올지 몰랐어.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 당연하지. 맞지? 당연하지. 근데 지금 나왔어. 맞아. 땀 흘리잖아 지금. 이거 더워서 땀 흘리는 거야?
선배님이 후배 위해서 간식 갖다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정환이 갖다 줬다니까. 그렇지. 지금 이건 천지 개벽한 네. 일이거든요. 조원이가 치킨 사들고 왔을 때는 똑똑똑 원입니다. 간식 가져왔습니다. 놓고 가. 네. 얼굴도 못 보고. 얼굴도 못 보고. 문 절대 안 열어줘요. 문 절대 안 열어줘요. 문 죽어도 안 열어줘요.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자, 요거 팩트. 제 이 얘기를 듣고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예. 더듬었어. 그 제 희미한 기억 속에는 예. 그 방 안에 향수 냄새가 가득했고. 아, 그런 방은 같이 썼네. 아, 향수가 빠질 수가 없네. 여태까지 그런 방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방에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합니까? 이렇게 네, 그런 냄새가 진동한 거는 선수 생활 통틀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얼마나 많이? 지금 그냥 지 몸에만 뿌리는 게 아니야. 그냥 방마다 그냥. 저는 이제 눈치를 많이 저를 보셨다고 했는데 제가 눈치를 더 봤죠. 아, 그런 거예요? 이제 뭐 맨유를 갔으니까 아유 부담돼서 쓰겠나 방을 뭐 이런 말을 하시면 혼잣말을. 기뜨는 거 아니야? 맞아. 이거 진짜 안경화 씨 말투예요. 좋다. 딱 말투야. 이거 뭐 옆에서 뭐 말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고 뭐. 맞다. 저로서는 제가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감독님 땀 많이 흘리시네요. 야, 이것도 팩트 체크가 됐고요.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봅니다. 박지동 선수가 방을 같이 썼던 선배님들 중에 그렇죠. 야, 진짜 이 선배님은 진짜 꼰대 스타일이다. 이제 세월이 지났으니 그럼. 편안하게 예예예. 혹시 이 중에 있을까? 이 중에 있나요? 나는 지성이랑 방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없어. 정우영이랑 방 써본 적은 이동국은 아닙니다. 저는 스트라이커들하고 많이 방을 써가지고 지성이는 아 그래요. 나는 몇 번 안 돼 지성이랑 방 써. 그래 여기서 몇 번 안 된다고. 아 이게 다 바뀐다니까요. 계속 바뀌죠. 룸메이트 계속하는 게 아니라 이때 모였을 때는 누구랑 되고 또 여기 때 이렇게 맨날 바뀌어요. 예. 아 정환이 형은 예. 꼰대는 아니었어요. 꼰대는 아니었어. 근데. 거의 바로 밑에 정도. 거기 바로 밑에. 꼰대 정도, 꼰대 직전. 야. 꼰중. 뭐 하나 조금만 넘어갔으면 꼰대인데. 꼬나 꼰중 꼰대 있는데 꼰중. 아 꼰대 있었어요, 어땠어요? 꼰대. 아 뭐 완벽하게 꼰대라고 부를 수 있는 선배님들은 솔직히는 없었고요. 아하. 야, 근데 이제 후배들이 아마 그때는 더 이제 선배님들을 어려워했던 시기여서. 그럼 완벽하게 꼰대인 사람이 없으니까 최고가 안정환이네요. 자연스럽게. 꼰대 직전이니까. 그래.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아 정리 깔끔하네. 네네. 요거 지금 조원이 네. 코치 제보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제보 이거 처음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깐깐한 룸메하면 이제 안정환 감독이 대표적인데. 네네. 그에 못지않게 박지성 선수도 아주 깐깐하다. 라는 제보가. 야, 조원이 이제 후배니까 요거 뭐 가능. 조 코치한테 나왔어요. 저희 파주에서 이제 좀 트레이닝 센터에서 훈련을 할 때. 밥을 먹고 나면 이제 견과류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럼 견과류를 항상 가지고 저희 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저도 이제 좀 뭐 TV도 보면서 견과류 이제 좀 먹다가 한두 번씩 뭐 저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떨어뜨려요. 근데 그걸 가지고 너무 저한테 이제 더럽다. 빨리 주워서 청소해라. 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호도 부스러기가.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후로 사실 형이랑 방 쓰는 게 좀 부담스럽다. 좀 피해 가겠지. 이거는 너가 더러운 거야. 네가 치웠어야지. 아니 근데 무슨 먹니? 원희가 저랑 정환이에게 그렇게 당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럴 만 하니까. 예. 야, 잘 빠져나간다. 야, 되게 재밌어졌네. 심지어 은퇴하고 더 착해졌어. 더 착해졌어. 야, 갑자기 편 먹어. 예. 자, 우리 선수들이 너무 앞에서부터 할 필요는 없어요. 네, 가세요. 좋아요. 네가 뒷공간이야. 너무 앞에서부터 할 필요는 없어요. 네, 가세요. 좋아요. 네가 뒷공간이야. 조원이 산책 세레모니. 조원이 산책 세레모니. 사이타만가요? 저 아저씨 뭐 하는 거죠? 여기 사이타만가요? 예, 누구한테 지금 보내는 눈빛인가요? 예. 아, 저 뛰어 사는 거죠? 예. 자, 이래요. 아, 이게 말이죠. 우리 레전드들에게 뒷공간 주면 안 되거든요. 예. 후배서. 야, 꼴로프도 세레모니가 되는 게 있다. 아, 세레모니 때문에 지쳤어. 아, 지금 그런데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것은 네네. 우리 팀 박지성 이렇게 보면은 선수 인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아 그렇죠. 아무래도 네. 감독님 괜찮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12명밖에 없으니까 네네. 아무래도 좀 부족해서 어? 아, 좀 부족해서 충원을 좀 해야 될 것 어? 같아요. 충원을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설마 찐 충원 잠깐만 얘 뭐 끄댐냐? 충원을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충원? 잠깐만 얘 뭐 끄댐냐? 또 가지가. 야, 이거 배신의 아이콘이야. 그냥 계속 가, 글로. 여기가.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조원희 코치, 슬쩍 제가 보니까 틈틈이 모여서 할 때 훈련을 시켰더만요, 보니까. 그쵸?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코칭을 엄청 해주셨어요. 그쵸? 와, 배신자. 아, 죄송합니다. 아, 그 배신의 아이콘이네, 배신의 아이콘. 제가 팀 박지성이 이제 모인다고 했을 때 사실 제가 첫 번째로 이제 박지성 감독에게 원픽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플레잉 코치로서 네네. 준비 단단히 했습니다 진짜로. 플레잉 코치면 조심하셔야 돼요. 플레잉 네. 코치면 같이 뛴다는 거잖아. 뛴다는 얘기잖아요. 저 오늘 준비, 예, 네, 저 오늘 필드로 같이 뜁니다. 와, 가야 네. 돼. 이 정도면 그냥 사직스를 쓰고 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박지처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조박지네 조박지야 저. 조박지. 제 상이 원래 옮겨 다니는 상이야. 제 상이 원래 옮겨 다니는 상이야. 얘 상이 원래. 상 자체가. 예. 야 무릎을 왜? 어, 야 잘 옮긴 사람이 저런 것도 잘해. 잘 옮긴 사람 보면 잘 꿇어 그냥. 천만 나무 꾼다니까. 습관적으로. 바로 꿇어. 아, 아니 근데 뭐 이제 이 선수들 데리고 연습도 많이 했다고 하니까. 예예예. 예, 예. 예, 이거 뭐 그래도 한번 보내주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아, 인원이 또 너무 없기 때문에. 예. 예, 또 축구로 11대 11이니까 교체 선수도 있어야 되니까. 네. 또 더 있습니까? 네, 더 있습니다. 오, 어? 어? 또 있어요? 에이, 잠깐만. 아, 뭐야. 아, 잠깐만. 아, 안 돼. 뭐야. 못하지. 막혔어. 아, 다행이야, 빨간 거 없어. 다행이야. 아, 검정색. 바로 속옷 나와, 아니야. 다행이. 아, 엉덩이에 벌레가 들어온 것 같아가지고. 안 감독과 이동우 코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안 감독님한테 뭐 이렇게 좀 뭐 좀 신세를 좀 누구랑 통화하니? 예예 아니 내용이 훈훈한 내용이 하나 있네. 훈훈한 거 있어. 그런 건 천천히 다시 짚어야지. 다시 짚어. 예 아니 뭐 하실 얘기가 있습니까 안 감독님한테? 제가 이제 은퇴하고 해설을 바로 다음 해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근데 또 운 좋게 이제 러시아 월드컵에 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 이제 안정환 선배님이랑 함께 이제 해설위원으로 활약하게 됐는데. 네네네. 근데 이제 방으로 저를 딱 불러가지고 뭐 안약이랑 안약도 주고. 예, 그다음 뭐 포스트잇이라던가 책받침 여러 가지 이제 해설에 필요한 예예예. 예,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아 자기 노하우를 알려줬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 누군가도 한 번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야 감사하네. 네, 사실 이제 그때 또 용돈을 한번 주셨어요. 러시아 돈으로 한 100만 원 이상 되고. 돈으로 사람 샀네요. 돈으로 사람 샀어요. 야 인마 돈으로 사람 샀다니. 아, 그때 나는 그때 세배하고 5만 원 받은 게 다예요. 어? 야 이거를 가까운 친구들 다 옆에지. 야 너도 내가 해설 다 모니터링 해서 나 안 보는데 다 해줬지? 얘도 해줬지? 왜냐면 제가 해설 처음 할 때 네. 아무도 알려준 사람이 없었어요. 되게 힘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내가 그냥 잘하진 않지만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다면서 다 알려준 거죠, 후배들이니까. 네. 그거를 현 감독이 제가 맨 처음에 해설을 한다 그럴 때 저희 집 앞에까지 찾아와서 그거를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갔어요. 아,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 우리 안 감독이 배웠던 예, 그대로 전해주고. 예. 2002년 멤버들 오신 분들 중에서 제일 좋은 말 하신 것 같은데. 아주 귀한 얘기네요. 제가 참고로 뭐 이건 좀 뭐 참 예요. 어려운 에피소드 하나 꺼냅니다. 드디어 나온 거. 아, 너무 궁금하다. 아, 이번 2022 카타르 월드컵. 예.
조원희 코치가 조원희 코치가 술에 취해서 안정환 감독 방을 두드립니다. 안정환 감독이 문을 살짝 여니까 웬일이야? 해설 좀 가르쳐줘요. 해설 좀 가르쳐줘요. 해설 좀 가르쳐줘요. 술을 잔뜩 먹고 와가지고 누군 가르쳐주고 누군 안 가르쳐주고 그게 또 도움을 주고 라면 끓여주고 용돈 쥐어주고 이걸 보냈습니다 또. 어제도 뭐 이쪽 해설 쪽에서는 뭐 거의 네. 아버지인데 이제 맛집이에요. 해설의 네. 아버지야. 해설 맛집. 아버진도 이 자리가 굉장히 그 탄탄하거든요. 네. 서로 들어오려고 할 텐데. 그렇죠. 예. 어떻게 물밑 뭐 이렇게 접촉 같은 거 이런 거 없었습니까? 아니, 뭐 그런 건 없었고요. 가장 싼 코치를 뽑았습니다. 아 가격 대비 예. 가성비 좋은 좋은 아주 그냥 코치. 잠깐만 뭐, 그러면 코치를 떠오른 사람이 딱 하나인데 지금 그분이 들어올 거면 이 저 레드카펫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아 그래서 말씀드린 순간 예 아 야 아 조원희 코치 조원희 코치가 영업되고 있습니다. 예, 조원희 코치가 들어오고 있어요. 예, 아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야, 이렇게 살아남으셨어요. 아, 예. 축하드립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감독님 밑에서 이제 숨소리만 들어도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손과 발이 돼서 열심히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야말로 뭐 열일했던 코치인데 이 양복을 보더라도 그래요. 같은 이 회색 계열인데 톤을 낮추잖아요. 예. 한 톤 낮춰서. 톤을 낮추고 예, 한 번 더 접고 접기까지. 아 그러면 이제 수석으로 지금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요. 아 우리 수석 없어요 이제. 아 노수석이야? 가성비. 수석 없이 가성비. 가성비. 전 세계 구단들이 다 어렵습니다. 아, 예, 졸라 매야 돼요. 긴축되죠. 그렇죠. 예. 예, 예. 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사우디 자본이 안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예. 다 그쪽으로 지금 가가지고 지금 네. 자본이 정말 안 좋습니다. 그 고맙습니다 진짜. 무슨 말씀이죠? 저 이거게. 본 훈련은 일단 그 릴레이 이제 대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주예요 개주. 개주? 개주라고? 약간 6인 7각 같은 느낌. 뭐 어버섯 뛰나? 근데 뭐 공 갖고 하지 않을까요? 뭐? 아 공 갖고. 두 코치하고 제가 한번 15분 한번 보이겠습니다. 한 팀이 릴레이라는데. 뭐야 저게? 뒤에 두 발로 빠져야 되죠 동시에. 내가 체중이 계속 앞에 있어야 돼. 네가 뒤로 못 가게 해. 우리 이제 앞으로 전진할 건데. 이게 복근에 힘이 많이 들어가야 돼. 네가 코치해야 돼. 전진합니다 둘이. 이상한데? 자세가 좀 웃긴데. 자 가죠. 갑니다. 갈게요. 하나, 둘, 셋. 너무 나왔어. 얼굴 여기까지 오면 안 돼. 네가 얼굴까지 나가면 안 되고. 얘 붙잡고 이겨서야 되는 거야. 시범이 안 되는데. 잘못된 거 같은데 이거. 원희야 너도 오래 했지. 원희도 오래 했어. 방금 저 거는 좀 예 우리가 잘못했던 거고. 자 갑니다. 다시 갑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한 조예요.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자, 갑니다. 가, 네가 짱. 그렇지. 내가 바로 앞으로 가면 돼. 가야지, 이거를. 저기, 개그 띄워예요? 뭘 짜온 거야? 이거 슬프네. 갈게요. 하나, 둘, 셋. 그렇지. 야, 이거 새로운데? 야, 이거 새로운데? 자, 다시. 잘 봐요. 자, 다시. 내가 발 뛰잖아. 네. 네가 앞으로 봐야 된다니까. 예. 처음 하다 보니까요. 진짜 할 겁니다.
겁니다. 갑니다. 그렇지. 그렇지. 또, 또. 다시 들어가고. 그렇지. 그렇지. 또, 또. 다시 들어가고. 그렇지. 갑니다. 그렇지. 오. 또, 또. 다시 들어가고. 그렇지. 아, 대박이다, 그렇지. 넘어지면은 네. 그 자리에서 다시 해서 가면 돼. 아, 방법은 야. 넘어지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게 안 돼.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큰 사람이 서고 작은 사람이 매달려야 돼. 작은 사람이 해야 돼. 야, 짱가 와봐. 짱가 와봐. 네가 와서 꽉 잡아야 돼. 오케이. 저 물 올려, 물 올려. 야, 물 올려. 무릎을 줘야 내가 뭐 하고 오네. 아, 무릎 잡고. 잠시만. 너 버틸 수 있어? 야, 다리가 여기 오라고. 자. 야, 씨. 야, 다리가 여기 오라고. 아니, 여기. 저 됐어요. 뭐 판정이 변보리 안 됩니다, 우리 건. 자, 양동이를 가져가서 직접 바닷물을 퍼오고 계시겠습니다. 예. 또 와봐. 아니, 또 와보라고. 야, 김남희 씨나 또 와보라고. 자, 여기는 오키나와. 김남희 코치 감독님 야루는 거 잘한다. 여기 오키나와예요. 원희 코치님 어디 팀이에요? 어, 지금 그냥 보조야,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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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 코치님 신나가지고만 뛰어가시는 거야? 원희의 뒷모습을 니네는 마지막으로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저 원희 코치 봐봐. 또 오키나와 해변물이 또 맑아요. 예. 아. 키라 예. 자, 이제 뭉찬 사상 최초예요. 야,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 예, 안정환 감독이 그동안 단 한 번도 물따기를 맞지 않았었는데. 그렇죠. 김남희 지금 비정규지 코치가 예. 어머, 어머, 팔 힘을 갑자기 근육합니다. 야, 바가지 놓치면 안 돼. 근데, 바가지 놓치면 근데 안 돼. 왜 네가 때리려고 그래? 제가 때려야지. 아, 이거 마음이에요, 마음. 좀 마음이요. 본인이. 그래, 해봐. 네, 해봐. 예, 네, 해봐. 자, 아, 손님 오셨어요. 네. 손님 오셨어요. 너 바가지 놓치면 안 돼. 바가지 놓치면 안 돼. 내가 니네 때 맞는 거 아니야? 빨간 것도 웃지 마. 이게 가까이 하면 바가지 맞지. 저 가. 아, 이거 사면 안 되는 거야? 저 가. 아, 이거 사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 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자, 계약직 김남일. 키라키라가 뜻이 한국말로 반짝반짝입니다. 아, 반짝반짝. 반짝반짝 하면서 제가 뿌리겠습니다. 예, 반짝반짝. 정규직인 줄 알았는데 계약직이더라고요. 감독님 반짝반짝. 반짝반짝. 와. 잠깐만 기다려봐봐. 따가울까봐, 따가울까봐. 야, 쨍거리. 얼굴에 열 좀 내라고. 쨍하게 맞춰줘, 쨍하게 맞춰줘. 야, 쨍하게. 자, 얼굴에 정통으로. 야, 진짜. 얼굴에 불 나는데. 불 나. 불 나. 자. 야, 근데 불안하다. 못 맞출 것 같아. 야, 이런 거 처음 해봐가지고. 못 맞출 것 같은데, 못 맞추면 바꾸는 거야. 오케이. 바꿉니다. 자. 와! 키라키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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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부터 맞아. 에이씨. 야. 배를 왜 때려? 배를 때려? 야, 니들 다 와! 야, 이게 팀워크가 하나가 되네. 박수하네. 박수하셨어. 아, 수고됐습니다, 다 같이. 야, 이게 팀워크야. 야, 이게 박수 칠 일이야? 야, 감독님 한 분이 희생하셔가지고 아하. 우리의 팀워크가 확 살아났습니다. 오늘 저 우리 뭐 경기합니까, 오늘? 당연히 하지. 오늘 지기만 좀 하니. 야, 니네 오늘 치면 밤에 입수야, 밤에. 오늘 필승을 다짐하면서. 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풀어줄 때 풀어주더라도 네. 탁 잡을 때. 아, 잡을 때 확 잡으니까 꼼짝 못하게. 수영 시키면 바로바로 해요? 아, 바로바로 하죠, 그러면. 빨래도 직접 쫙. 빨래도 직접 쫙. 다 빨래도 했어요? 아니, 안정한 거 그럼 다 했지, 뭐. 정한이가 생각보다 잘했어. 정한이 생각보다. 남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완전 달라요. 맨날 뭐지 어디 받는 것만 듣고 사실 잘하셨을 것 같아. 잘하셨을 것 같아. 정한이가 그래도 그러니까 착해. 정한 착해요 사실은. 남들이 보면 착해요? 네. 이게 착해요 사실은. 이거 진귀한 미담이에요, 진짜. 아, 진짜. 안정환 착해요는 처음 들었어. 진귀한 미담입니다. 안감독도 얼굴 빨개지는데, 아니, 지금. 워낙 그, 제가 범접할 수 없는 선배였죠. 네. 동경의 대상이고, 그런 선배니까 내가 우러나서 잘하게 돼요. 네. 그런 존재였죠. 네. 대한민국의 이런 미디필드 앞으로 나오기 힘들어요. 고맙다. 어. 네, 잘 나왔네, 오늘. 웃긴 게 아니에요. 제가 찾아왔어요, 찾아왔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감독님이 이제 코를 하셨잖아요. 그럼 무조건 갔어야죠. 그 정도 사이면은. 갔어야죠, 무조건. 예. 아, 저 예. 걸리는 일이 많아가지고. 얘가 그때 바빴어. 걸리는 일이 많아.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예, 아. 아, 원인은 한 말도 안 하니? 예, 거의 쟤는 여기서는 딱히 뭐 하는 말이 없습니다. 원래 보통 이렇게 진짜 팀이면 제일 막내잖아요. 말 못해요. 그리고 자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서 야 아까 뭐라 그랬지? 그거 바로 대답합니다. 예, 듣고 서기처럼 듣고 하고 있어야 돼. 이 말씀을 그 제가 대표팀에 있을 때도 많이 들었어요. 남일은 얘기 안 하니? 야 남일아. 맞아, 임마. 입안에서 곰팡이 생겼다, 임마. 역시 미드필더. 아빠 이미지고, 여기 형 이미지고. 형 이미지로. 예. 그럼 여기서 선택 한번 합니다. 아, 그렇죠. 바로 예. 가야죠. 그렇죠. 김남일은 어느 쪽이냐?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똑같은 팀이에요. 네. 팀이 똑같은 팀인데 신태용 감독 그리고 네. 안정환 감독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자 김남일의 선택을 확인합니다. 아, 나 안 볼래. 신태용, 안정환. 지금 두 감독님이 동시에 불러. 그렇지. 네, 나에게 좀 도움을 줘라. 전화가 지금 1분 차이로 동시에 왔어요. 김남일, 신태용, 안정환. 하나, 둘. 김남일의 선택을 확인합니다. 신태용, 안정환. 하나, 둘, 셋! 아, 미안하다고? 아, 미안하다는 거야. 안정환.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머, 알지. 신태용! 월드컵! 짐 싸가야 돼, 인도네시아 가고. 인도네시아 와야 되겠다. 큰 그림 보고 인도네시아. 아니 근데 뭐 왜 신태용인지 이유는 한번 들어봅시다. 처음 그 지도자를 시작을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감독님하고의 영향이 커요. 그걸 보고 배워서 이제 우리 선수들한테도 많이 입히고 있거든요. 그 영향이 있네. 예. 야 이게 다음 주에 못 오시겠네. 지금 저 우리 선수단은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동현이 형이 김남일 코치님 다음 주에 못 볼 것 같다고 하셨는데. 자는 게 아니고 태모미가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왜요? 그 김남일 코치님 저처럼 되겠네. 어차피 저는 남일이 남일이에 대한 계약서를 써본 적이 없어요. 예. 결정하시기 마음이 또 편해지시겠네. 인도현 씨가 안 되잖아요, 남일. 네. 아니 오면 받아주죠. 오. 오. 고생했어. 아까 이거 했는데 이제 이렇게. 아니 아까까지 이거 했는데 갑자기. 안 감독 고생했어? 아, 대박이다. 만약에 제가 인도네시아 코치로 간다면 둘 중에 누구 고를 거예요? 이거 봐라. 다시 갑니다, 다시 갑니다. 야, 이거 또, 아, 잠깐만, 새로운 변수가 생겼어요. 아니, 새로운 변수가 생겼어요. 다시, 손 떠신다. 이거 갑자기 마음이 지금 김남일로 거의 굳어졌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태용이 형, 저 인도네시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전화가 옵니다. 아, 제가 딱 왔죠? 네. 아, 전화? 네네. 두 명 다 씁니다. 왜? 왜? 저는 그런 파워를 갖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파워를 갖고 있거든요. 파트 수비 파트로. 야~ 게임 끝. 공격 수비 파트로. 네, 네. 지금 인도네시아는 거의 왕이에요. 네, 지금 최고예요. 인도네시아. 야,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두 사람 가면서 조원이 감독이 돼. 여기서. 내가 다 빼줘? 다 빼줘? 들렸네? 야, 생각 있는가 본데, 너. 저는 생각이 전혀 없고. 생각 있어. 자, 이제 신태용 감독께서 이정수 코치하고 안정환 감독이 수원에서 같이 네, 선수 생활도 하셨었고 1년 정도 했습니다. 그때 안정환 감독은 어땠나요? 아유, 솔직히 왜 물어봐요. 솔직히 좀 좋은 기억은 없습니다. 얘기해. 오늘 좀 시원하게 우리 얘기해요. 우리 기억을 좀 듣고 싶어요. 우리 그냥, 그런 거 좋아해요. 제가 1년 있으면서 몇 번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안 감독님을. 왜? 저도 그때 부상 때문에 좀 힘들었던 시기였고 안 감독님 또 경기에 또 많이 출전 못하면서 또 힘든 시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몇 번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운동 끝나시면 제일 먼저 퇴근하셔가지고 퇴근은 빨랐어요. 갈퇴근이에요? 갈퇴. 수원은 수원에서 서울까지 제일 빨리 차가 갑니다. 차가 많이 밀려요. 그래서 차가 진짜 그 5분 사이에 빨리 출발 안 하면 이거 봐. 엄청 밀립니다. 근데 정수가 그때 부상이 좀 많았어요. 근데 2010년 월드컵을 또 같이 갔었죠. 맞아요. 남하고 같이 가셨죠. 그때 폼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골을 넣었었는데 우리 이제 월드컵 역사상 그죠? 네네. 그 7분? 7분. 이야. 이야, 진짜 빠르네. 어떻습니까? 저 두 분 모두 수비수 출신들이니까 공격수로 이제 상대를 해봤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내 입장에서 공격으로는 이 사람이 조금 더 낫다. 아, 내가 막기 입장입니다. 힘들었다. 막기 힘들었다. 이동국 안정환. 예. 이정수 코치님. 이 박스 안에서는 동국이가 그래도 좀 더 위협적이었고 좀 더 피곤한 스타일이었고 그리고 박스 밖에서는 이제 안정환 감독님이 조금 더 피곤한 스타일이었고 안정환 감독은 이제 밖에서도 이제 개인기 부리고 이런 걸 좋아하셨으니까 개인기 부리는 거 좋아해요. 이게 부리는 거는 뭐 끼 부린다 이런 거 이외엔 부린다 잘 안 붙이거든요. 그렇죠. 개인기를 부리고 있네. 개인기 부리고 있네. 거실인데 거죠. 예, 아주 개인기 부리는 건 좋아해. 동국이랑 친하다 그러니까 똑같네, 얘가. 예. 아무튼 그러면 이제 조원이 위원은 어때요? 그런데 동국이랑 맞부다 칠 일이 거의 없었잖아. 안정환 감독이랑 더 많이 부딪힐 일이. 그렇죠. 예. 안정환 감독님한테 가랭이도 먹고 막 이랬으니까. 가랭이도 먹었어요. 사실 가랭이를 먹어요. 가랭이 먹으면 진짜 끝인데. 일주일을 잘 먹었죠. 맞아요. 제가 많이 좀 멘탈 많이 나가기도 했었고. 예. 그리고 이제 안정환 선배님 같은 경우는 사실 훈련을 너무 오랫동안 많이 했으니까 수원 삼성에 있을 때 그때 저는 거의 심부름 느낌?
골대 넘어가면 제가 주워 오고. 볼보이네, 볼보이. 안정아, 볼보이. 안정아, 본인 칭찬인 줄 알고 기대하고 있다가 사실 갑자기 이게 뭐야? 약간 어지러워. 눈 끝부분 봤어, 끝부분. 왜냐면 정한이 형 같은 경우 패스하고 슈팅 하잖아요. 그럼 넘어가요. 원이야 출발. 그럼 바로 와요. 저 그냥 바로 뛰어. 출발. 네. 그렇지. 그대로 가요. 원이야 출발. 안 감독 덥죠? 잠바 벗는다, 잠바 벗는다. 벗어요. 내가 그래서 축구인도 불리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정수 코치가 걷어냈다면 예. 저는 볼을 한번 살려보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볼이 갔을 때 여기서 뭔가 태클에 가서 가져가는 거. 아~ 이런 느낌. 오, 그렇지. 네. 그럼 다시 한번 이게 아웃라인이라 보고. 네. 그렇죠. 나가기 전에. 이게 나가기 전에. 공 나가기 전에. 뭔가 간다면 저 정도면. 자, 나갑니다. 조금 더 갔을 아, 때 나갔어요. 때 나갔어요. 아~ 이렇게 해서 그대로. 아 근데 네. 아니. 근데 의심하는 거 아닌데 공이 멈추시고 항상 잡으시는데 아, 그러면 굳이 태클을 왜 아니 그게 아니고 맞잖아요 공이 멈춘 저도 하겠는데 그럼 나도 할 수 있는 거 같은데 좋은 지적이야 좋은 지적 저희 쪽 반응은 태클하지 않아도 공을 세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뛰어가도 되겠거든요 지금 나도 해요 멈춘 건 나도 해 자 알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갔습니다. 여기서 그냥 그대로. 자 그대로. 오. 제 라인 딱 탔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야 거기서 딱 멈춘 거. 딱 거리를. 와 원형 멋있어 보여. 원형 멋있어요. 다들 이제 잘 보셨는데 요거. 자 백태클이 있고 네. 또 다른 종류도 있습니까? 저기... 조은희 선수가 잘하는 태클이 있습니다. 아 이거 좀 위험해요. 네. 이건 마주보고 하는 태클인데요. 예. 아니 사실 이 태클은 뭐 위험하긴 하지만 좀 유용하게 좀 쓸 수 있다면 공이 상대가 멀리 있을 때보다 가까이 있을 때 그리고 볼이 정지돼 있는 상태 때 그러면 이제 좌우를 막을 수 있는 좀 좋은 방법이에요. 이 정도 거리에서 이정수 코치가 지금 잡고 있으면 여기서 양쪽으로 쳤을 때 이 느낌. 여기서 양쪽으로 쳤을 때. 네. 이 느낌. 오, 야 이거. 이 느낌. 오, 야 이거. 이렇게 한다고요? 아, 이거는 그건 너무 위험한데? 위험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 경기 때 두 번 사용하고 한 번 경고받고 두 번 때 또 경고받고 퇴장 당한 적이 있어요. 그걸 가르쳐주면 어떡해요? 그럼 안 하는 걸로. 그럼 안 하는 걸로. 그 왜냐면 그때 당시 VAR이 없었어요. 그랬으니까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많이 못 쓰더라고요. 근데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양쪽을 다 커버하려고 일부러 양발 태클을 합니다. 그거 사실 진짜 괜찮아요. 기술이에요? 정말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진짜 이대로 들어가요. 이거 진짜 이대로 들어가요. 이러면 꼼짝 못하겠어. 아 이거 너무 위험한데? 와 너무 위험한데요? 가운데 보장이 안 돼. 아 이거 뭐야 이게 그러면 자, 뭐 다시 한번 들어가세요. 누가 봐도 위험해 보이잖아. 자 이게 이제 원희 선수가 이렇게 태클 들어온 걸 너무 잘 알거든요. 잘 알아 잘 알아. 들어 들어. 조원희 스타일 알아. 자 들어 들어. 조원희 스타일 알아. 뭔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찬다 찰 것 같아. 바로 침을 하나 놓네. 바로 찹니다 저는. 아 볼침으로다. 위험 부담이 크네. 아 이거 위험해 저거. 아 이거. 아 이것도 원래 있는 태클. 양발 태클? 네, 잘 안 해요. 아, 잘 안 하는데. 조원희 선수만 선수 때 많이 했죠. 그러니까 기술을 자기가 터득한 거네. 아니 근데 이 태클을 네네. 호날두한테 한 적 있습니까? 자 호날두 선수한테 예. 이 태클을 한번 하고 예. 경고 바로 받고 호날두가 제 쪽에서 저 반대쪽으로 가더라고요. 와. 먹혔어. 그 다음부터 안 와요. 아 진짜? 예 네, 그럼요. 네. 먹혔네. 먹혔어. 우와. 상대 선수의 포지션을 옮기게 만드는. 아, 아니 원영이 이긴 거야. 원영이 아, 이겼어. 원영이 이겼어. 야 강인한 태클이네요. 아 그래요. 독특하네. 이건 좀 어려운 태클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안정환 감독님이 하는 태클 한번 시범. 아 안정환 감독이 네. 하는 태클 네. 있어요? 정환이 형이 태클을 했다고요? 그 경기 중에 한 뭐 시간은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고 예. 팀은 한 3대 0으로 지고 있고 아 오늘 좀 조기 퇴근해야 되겠다. 오늘 좀 조기 퇴근해야 되겠다. 뭐야? 아 이거는 아 빨리 가서 저기 김주성 선배님 빨래 하고 있어야겠다.
그런 댓글이 하나 있습니다. 네. 아, 여러 가지 많이 나오네. 아, 그런 거 좋다. 원이 알아서 피해라. 알겠습니다. 뒤로 가, 뒤로 가. 원이 알아서 피해라. 알아서 피해라. 알아서 피해라. 아, 이그래요? 저놓고 들어간다, 저놓고 들어가. 아, 이그래요? 저놓고 들어간다, 저놓고 들어가. 아, 이그래요? 저놓고 들어간다, 저놓고 들어가. 저놓고 들어간다, 저놓고 들어가. 와, 진짜 이거 너무 심했다, 이거. 이게 알아서 피해. 아, 이게 안정한 댓글. 아, 이게 안정한 댓글. 절대 이런 댓글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하지 말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겁니다. 이거 날짜도 기억합니다. 바로 가구 레드 퇴근. 야, 정확하게. 퇴근의 목숨을 걸었구만, 우리 안 감독. 아니, 그날따라 차가 좀 일찍 밀린다 그래가지고. 교통 상황을 보니까. 차가 일찍 밀린대. 일찍 출발했는데. 집으로 태클. 안정한 댓글 배우면 안 돼요, 이거. 큰일 나요. 아, 그러면 안 됩니다. 아, 절대 안 따라 하시고, 절대 따라 하면 안 되는 좋은 거예요. 예가 있고 나쁜 예. 아, 좋은 예 감독하고 저 안정한 감독은 어때요? 어떤 사이예요? 저는 같이 이제 수원 삼성 시절에 예. 이제 안정한 선배랑 같이 이제 좀 선수 생활을 같이 했었어요. 예. 라카룸도 이제 바로 옆이어가지고 이제 형 뭐 뒤치다 거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하고 뭐 이제 좀 많이 좀 힘들었어요 사실 옆에 있으면서 좀 많이 힘들기도 했었고 옆에서 힘들게 하는 스타일이죠. 아, 좀 많이 이게 다 해봐요. 사실 지금이야 이제 눈을 좀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그때는 뭐 쳐다도 못 봤으니까. 포장포장하고. 네, 그리고 또 후배들한테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보다 이제 툭 던지시면서. 약간 뼈 때리는 딱 그런데 그 안에 뭔가 좀 따뜻함도 있고 정도 있는 굳이 찾으면 있고 잘 없잖아요 솔직히 네, 뭐 당시에는 못 찾지 못 찾지 못 찾지 당시에 네, 선수 때는 그런 거 잘 못 느꼈죠 사실 그거는 그렇죠 네. 그리고 엄청 향수는 뿌려야 되고 그거 어떻게 아세요? 아 유명해요 이천수 선수가 또 와서 다 얘기했어요 아, 왜 나왔냐? 근데 조원희 선수가 안정환 감독에 대해서 제작진에게 극찬을 한 게 있습니다 야, 말은 이렇게 하지만 예, 범접할 수 없는 천재다. 야, 너는 왜 그렇게 크게 웃냐? 예, 자. 아, 왜 꼬장꼬장 그래? 웃을 수 있지. 너무 혼자 크게 웃잖아요. 웃음은 자유야. 왜 이래? 아, 지금 안정환 감독만 찍는 카메라 감독님 계시는데 저분은 이제 안정환 감독 잘 알거든요. 그렇죠. 저분 생각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빵 터진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네, 이런 얘기 했습니까? 아, 저는 말씀드렸죠. 예. 예. 예를 들어 훈련하거나 이럴 때 개인 운동 같은 게 있잖아요. 개인 운동을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시긴 하시더라고요. 어머, 그러니까 이제 안 나오네. 거의 안 나오시는 편이에요. 네, 그러네. 근데 경기장 나가면 항상 골 넣으시고 해트트릭 하고 두 골 넣고 뭐 지고 있는데 뭐 역전골 넣고 막 이때 이럴 때 저희 선수들끼리는 저 형은 진짜 타고났다, 천재다, 뭐 이런 얘기들 진짜 많이 했어요. 네가 몰라서 그런데 개인 훈련은 누가 보는 데서 하는 게 아니야. 안 보는 데서 하는 거야. 하긴 했군요. 후배들이 볼 때는 하나도 안 하는데. 왜냐하면 출근이 제일 늦고 퇴근 빠르고. 퇴근이 제일 빠르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열심히 안 했었어요. 열심히 안 했어요. 열심히 안 했어요. 희한하게. 희한하게. 인정을 해야지. 네. 다 얘기해줘, 다 얘기해줘. 저는 개인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한테 훈련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땀 어디 가서 한 거야? 아니, 저 왜 갑자기 이렇게 또 뜯어먹으려고 그러세요? 아니, 궁금하죠. 어디서 한 거예요, 진짜? 개인적으로 계속했습니다, 진짜로. 아, 그래요? 네, 코칭 스태프 따로 있었고. 아, 그게 무슨 소리야? 네, 개인 훈련을? 개인 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인 스포츠처럼 팀이 있었다고요. 네. 모르셨죠? 아유, 대단하구나. 치료 대단하구나. 기계도 있었고. 대단하구나, 쟤. 지금 뭐. 아, 대단하다. 그 표정은, 그 표정 내가 아는데. 안 믿겠다는 표정이잖아.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없었어요. 그냥 산 뛰고. 그죠? 뭐, 네. 로드워크하고 뭐 이런 거지. 정리해보면은, 천재 아니면은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예. 네. 후자. 네, 2002년 월드컵 때 그 이태리전 때 헤딩 골 넣을 때 내가 바로 뒤에 있었거든요. 맞아. 그때는 좀 많이 자제하셨거든요. 네, 얘기해 봐요. 이 볼은 무조건 넘어온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정한이 헤딩 못 하거든. 맞아. 잘 못 해. 아, 진짜 못 하거든. 못 해. 아, 이제 그래서 이거 넘어오면 내가 슬라이딩 하면 는다 했는데 정한이 넣더라고. 아하. 거기서
정환이는 야 천운을 타고 천운을 타고 나 천운을 타고 나 천운을 무슨 이거는 이거 범접할 수 없는 겁니다. 범접할 수 없는 점프를 여기서 잠깐 끝나야 되는데 한 번 더 이래야 돼. 야. 자 정정하겠습니다. 안정환은 범접할 수 없는 럭키가이다. 아 그렇죠. 운을 끌어당기는 연습을 하시죠. 야 끌어당겨. 운도 운도 노력하는 사람한테 운 준다. 그냥 하늘이 그냥 안 줘. 이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진짜 감동이. 아 역시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연습합시다. 예, 자, 자 운동하러 가르치나 뛰는 거야 오늘. 아 우리 저 조건희 선수가 그 굉장히 저 발이 넓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저 왔던 이영표 선수. 네. 그리고 박지성 선수하고도 방을 같이 많이 쓰셨다고. 오, 아 저는 이제 대표팀 처음 이제 초창기 시작할 때 이제 박지성 선배님이랑 같이 룸메이트였고요. 네. 네, 그리고 나 이후에 이제 2006년 독일 월드컵 갔는데 이영표 선배님이랑 방을 쓰게 됐어요. 그러면 이영표 선수하고 그 이제 박지성 선수는 어떤 스타일의 선수였는지. 아, 사실 이영표 선배님은 좀 뭐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뭐 저희가. 말씀하시는 거 좀 좋아하시죠. 아 말을 많이 하는 네, 그래서 스타일이다. 말씀하시는 거 좋아하시고 네. 우선 식사가 기본 50분 정도? 밥을 먹으면 영표 선배님 테이블에 안 앉으려고 하죠. 길어지니까. 감독님도 이것도 공감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이제 형님이 또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답을 못 들었어요. 그럼 끝까지 물어봐요. 계속 물어봐요. 아주 집착도 많이 하시고. 유명하죠. 진짜 말하는 거 좋아하는. 입담이 그래 좋아요. 네, 맞아요. 예. 네. 박지성 선수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박지성 선수는 그냥 워낙 이제 깔끔하시니까. 아, 깔끔합니까? 엄청 깔끔하죠. 어머. 엄청 깔끔하죠. 지성이랑 이제 방을 어렸을 때 저도 이제 같이 쓰다가 네. 지성이가 맨유를 간 거예요. 그리고 저하고 이제 방을 쓰는 거예요. 예. 네. 그때부터 이제 제가 못 시키죠. 예, EPL인데. 네. 안갑도 그럴 때가 있어? 맨체스터니까 눈치 보죠. 지성아 불 끌까? 불 끌까? 아니요. 예전에 그냥 막 시켰거든요. 네. 야 지성아 좀 갖고 와. 아이 빨리. 예 알겠습니다. 막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모였을 때 얘가 맨유 가서 활약하고 있을 때 같이 방을 쓰니까 눈 돌아가겠네. 간식을 내가 이제 살며시 갖고 와서 지성아 간식. 지성아 간식 먹어야지. 맞아 그렇게 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소집에 다음 소집 때 지성이랑 방 안 쓰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쓴 거죠. 네. 조원희 선수 만약에 딱 대표팀 이제 다시 들어갔어요. 방이 세 개야. 안정환, 이영표, 박지성 방. 본인이 들어가고 싶은 순서대로. 어느 방? 순서대로. 순서대로 정하면 저는 안정환, 박지성, 이영표. 1번이 안지방. 안정환. 네. 1지방 안정환이에요? 안정환. 진짜로? 네. 2지방은? 박지성이죠. 박지성. 3지방. 이영표. 이영표. 토마치. 근데 1위 한 이유가 뭐예요? 우선 좀 후배들한테 편하게 해주세요. 좀 네. 말을 안 해요. 네. 편하게 해주시고 알아서, 자유롭게 알아서 하라고. 하시니까. 그래도 또 박지성 선배님은 좀 워낙 방을 좀 뭔가 좀 진짜 먼지 하나 없이 지내야 될 것 같은 그래야 되고 뭐 이영표 선배님은 네, 좀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혹시 또 오늘 한번 이겨보려고. 예. 네, 또 앞으로 또 거의 안정환 선배님과 또 이동 선배님 두 분을 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이겨보겠습니다. 네네. 네, 한번 또 네, 이기려고 왔습니다. 아니, 특수부대 출신이신 건가요? 아 그러면? 특수부대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저는 뭐 국군 체육부대 출신이라서. 아 상무. 네, 상무 출신의 조원희 감독입니다. 예. 아 사실 제가 갑자기 이동 선배님 뵈니까. 네. 옛날 생각이 좀 납니다.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제 상무 군대에 있을 때 제 후임이시거든요. 후임이에요? 후임. 후임이에요? 아, 뭘 모른 척 하세요? 후임이에요? 모르겠어요. 존재감이 어땠나 봐요. 아니, 사실. 국군체육부대? 제가 이동 선배님 이제 입대하실 때, 예. 국군체육부대 딱 오셨을 때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좀 군기 좀 잡았습니다. 선임이었구나. 아, 그렇죠. 제가 정확히 두 달 선임입니다. 예, 두 달. 아, 피곤했겠다. 크지, 두 달 크지. 한 달도 큰데. 아, 두 달이면 하늘과 땅 차이 아니야? 아, 축구로는 선배인데 아, 군대로는 선임이군요. 아. 어떻게 잘해주던가요, 우리 조원희 코치? 제가 잘해줬죠. 아. 일단 예. 후임인데도. 근데 예. 국군체육부대에 그런 게 들어갈 때는 약간 계급이지만 그래도 선후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나이로 이렇게 하거든요, 국군체육부대가. 예. 사실 제가 요한이라고 얘기했는데 예.
배구 같은 경우는 네, 무조건 나이보다 선후배 그거 먼저 들어온 사람이 선배다. 네. 그냥 놀라고 저희도 놀라고. 말이 안 되는. 강철 부대 대원도 진짜 놀란 얘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동국이만 그랬대. 동국이 형 워낙 스타셔가지고. 와, 그때 이미 스타셔서. 이미 자리 잡은 상황이었고. 확실히 제 기억에 이동 선배님 돈이 많으셔가지고. 예. PX 매점 털기를 엄청 해주셨어요. 네. 아니 그때 좀 자리를 잡고 들어갔어요. 아, 자리 많이 잡으셨어요. 아~ 한날 저녁 7시 반만 되면 PX로 가자 원이야. 뭐 이 기억나네요. 예. 예. 아 혹시 이제 국군체육부대 출신이 있습니까? 국군체육부대. 오! 어? 수사 불패 불사조 상무 충사! 아야 이게 진짜 상무구나. 11년 선임이십니다. 와 11년 선임이에요? 이동국 코치님이. 아 이동국 코치님. 네. 역시 들어올 때부터 눈빛이 달랐더라. 수사 불패 정신이 있었네. 아 이동국 코치랑 자꾸 이렇게 엮이네. 어허. 아니 이동국 코치는 11년 선임인 걸 아는데 조원희 감독은 저 상무 출신인지 몰랐어요. 상무 출신. 아. 그래 그래. 이 코치님 알면 돼. 이 코치님 알면 돼. 알면 안 돼. 우리 저 어쩌다 FC 할 때 우리 전국 대회 할 때 해설도 해주셨잖아요. 제가 사실 어쩌다 FC 시즌 1 때는 최다 출연 게스트 출연자인데 훈련도 해주셨고 맞아. 네, 근데 뭐 근데 코치 자리는 이동국 그 코치가. 아 그럼요 너무 들어왔네요. 네 좀 뭐. 약간 좀 섭섭하셨다면서요. 아 근데 사실 뭐 두 분 다 공격수 싫어가지고 이 경기 축구는 이렇게 조직적으로 수비도 좀 안정감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 네네네. 그래서 제 안전 선배님 전 감독이 공격수면은 코치는 수비수도 해야지. 아 그럼요 좀 그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 네. 그러면 조금 아쉽다. 공국이 가고 예 바꿔도 돼 바꿔도 돼. 너 여기서 한번 히스 봐봐. 바꾸고 싶어 매일 밤 생각날 걸. 알았어.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먼저 감코진에서 한번 좀 보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독 코치님 예 어떻게 좀 예 코치 시킬까요? 네. 이동국 당연히 하죠. 예 이동국 코치 시켜야죠. 조원이 또 조원이 예 자 이거 한 번씩 다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해봤어요. 예. 자 한번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해봤죠 우리도. 자 우리 예. 저 잘들 보세요. 자 이동국 코치하고 우리 조원이 코치. 네, 자 한번 누가 먼저 하겠습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 조원이 네. 아 조원이 야, 근데 선수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 동국이가 다 이길 것 같죠. 예 예. 그렇죠. 동국이 이겨야죠. 아, 이것도 자민 싸움이죠. 예. 네. 아 원진도 이 운동을 많이 해서 만만치 않은데. 아 조원이 코치도 몸이 엄청 좋아. 몸 좋거든요. 아~ 야 몸이 너 현역 때보다 더 좋냐 지금? 야 좋아. 어떻게 된 게? 자 가겠습니다. 자 조원이 코치 먼저 합니다. 가겠습니다. 자 조원이 먼저 합니다. 자 조원이 갑니다. 자 강철 FC의 코치 조원입니다. 자, 조원이 코치! 카메라 떨어졌어, 카메라. 어, 카메라. 카메라 떨어졌어. 자, 갑니다, 갑니다. 900. 945. 945. 945. 945. 945. 945. 저거는 웬만하면 못 깼는데. 이거 날라갔어. 야, 한 번에 날라갔어. 한 번에 날라갔어. 950 이상 나오기 쉽지 않은데. 자, 다음. 이동 안정환. 안정환 감독. 이동훈 코치. 점수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네? 동생이 해야지. 형이 먼저 하는 게 나을 거 아니에요. 난 다리 감독. 안 감독이 먼저 하는 게 낫죠? 아니야. 예, 자, 아, 일단은 예, 이동 코치 먼저 거쳐갑니다. 945. 지난주에 졌더라. 졌더라. 잘 차. 자, 조원이 코치가 945. 아, 너무 많이 왔다. 자, 이동 코치. 올라갑니다. 오,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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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올라갑니다. 917. 917. 917.
917! 917! 917!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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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호치님 괜찮아요. 디딤바를 잘 형, 한번 해보세요. 내 무릎 아파서. 디딤바를 잘 맨날 뭐 하자 시키면 무릎 아프대. 아니, 나 은퇴한 지 10년이 됐잖아. 안정환 감독 기록보다 높은 사람들은 다 파워슈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어, 이거 예. 천지가 오래돼서. 자, 한번 대보시고. 자, 과연 안정환 감독 오래셨습니다. 예, 이제 뭐 지도자 생활이거든요. 안정환 감독 갑니다. 아. 아. 우와. 안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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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환. 911. 911. 911. 아, 이동국 코치하고 3점 차. 예. 바람이 없네. 바람 없다 그랬잖아. 바람 없는 걸 갖고 와가지고 하자고. 자, 그럼 저 시범으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우리 저 감독님 찾으시고. 이동국 코치하고 우리 조원희 코치가 한번 좀 경합을 하는 예. 사실상 빅매치 결승전 예. 야 이거 말이죠 어, 국내 최고의 공격수와 네네. 수비수가 만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디 가느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 화이팅! 네! 화이팅! 쟤는 그냥 현역이야 현역 가야 돼 가야 돼 아까 저 파워 슈팅에서 이동국 코치가 졌거든요. 준비. 원희 알아서 해라 너. 예예예. 예, 예. 이동국 화이팅. 자 이동국 조원희. 코치님 화이팅. 화이팅. 자 이렇게 사이드 스텝으로. 자 이렇게 사이드 스텝으로 자 들어가고 야 이동국이 빠르네요. 아, 준비하려고 했나? 자 여기서 볼 경합, 볼 경합. 자 받았죠? 여기서 볼 경합, 볼 경합. 자 받았죠? 볼을 소유하는 사람이 공격이 되는 거고 볼을 못 가진 사람이 수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와. 야 근데 조언이 안 뚫려. 수비 자세 맞지? 수비 자세. 허허. 와이. 야 이동국 야 이동국 자 몸값 1대1 1실 자 슈팅까지 갑니다 슈팅까지 접고 자 이동 슛 아. 자 이동 슛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역시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자살골 아니야 자살골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셨죠 아 수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 대결은 원승이 아니지 자살골을 넣는데 아니 슈팅을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자 알았으니까 동거 가서 해 네. 슈팅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래요 예 네, 슈팅 못하게 해야 됩니다 자 스톱 자 적 발견됐나 뭐야 자 안정환 감독 봤나 자 안정환 감독 봤나 봤습니다 자 바로 쏘자 자 뭐야? 바로 쏴 이리고 자 바로 쏴 자 바로 쏴 뭐야 자 오케이 야 탱구 다운 탱구 다운 자 다운 오케이 이야 아 조원희 코치가 여기서 나오네요 아 잠깐만 조 코치 지금 왕자 뭐야 이 지금 해 왕자 뭐야 이 지금 해 아 예예예 예.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아, 물 들어갔다 나와도 머리가 그대로. 아, 진짜 물 들어갔다 나왔는데 머리가 어떻게 본드인가? 머리가 어떻게 그대로? 예예. 예. 아, 잠깐만. 어, 조원희 감독이 뭐 한번 좀 예 조지컬. 어때요? 조지컬. 아, 피지컬 조. 제가 완전 지금 조지컬이야. 저희 팀 뭐 어쨌든 패배는 충분히 인정하고요. 네. 어.
우리 선수들 좀 예, 사기 진작하면서 제가 한번 나와보겠습니다. 아, 번외로? 예, 제가 한번 번외로 가겠습니다. 가야돼, 가야돼! 아, 자, 그러면은 상대를 골라야 돼. 코칭 스태프 대결에 네. 뭐예요? 저는 뭐 생각해놓은 선수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누구? 저도 개인적으로 꼭 해보고 싶었던 네네.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이동구! 너 나와! 아, 이동구! 뭐야! 나와! 고발한다. 야, 갑자기 뭔? 자, 아 코치들끼리의 싸움. 그 다리로 감싸면 무거워서 못 견디지. 와, 희롱지 좋다. 보여줘, 보여줘. 자, 계속 너 나오래. 자, 타시겠습니다. 조코치 입석 출발. 진원국 준비해. 아 잠깐 시작도 하기 전에 네 미안합니다. 올라가 주원이 자 차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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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패요 차패 자 차패 차패 자 준비 준비 자 준비 준비 차패. 이동구 화이팅! 이 피지컬 몰라, 이 피지컬 몰라. 여기까지도 발이 안 오니까 복근에 힘이 없어. 다리가 너무 무겁네. 아 다리가 너무 무거워.